보물이 되는 지식을 찾아 떠납니다. 펼쳐라 보물지도. 와, 좋습니다. 사실 우리 두 분 삶의 전환점 과연 있으셨을까? 당연히 있으셨겠죠. 아, 삶의 전환점. 네. 아마도 저는 일단 결혼했을 때, 아 그리고 첫째 아기 생겼을 때. 아, 그리고 보물지도와 함께한 게 된 것. 여기 또 오게 된 것. 네, 알겠습니다. 우리 경환 씨는 인생의 전환점 어떤 때를 들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교사 임용 공부하다가 네. 통기타를 만지게 된 게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그거 통기타 만지면서 공부도 더 신나지고 뭔가 여러 가지를 더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아서 저는 자극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그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가지고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전환점은 통기타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와 함께하는 선장님은 워낙 다양한 도전을 해오셨고 또 다양한 길을 걸어오셨기 때문에 과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떤 식으로 또 해주실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까 듣고 계셨죠? 네. 네. 우리 선장님의 전환점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언제 오냐면요. 네. 망했을 때 찾아옵니다. 맞네요. 왜 그러냐면 네. 사람은요. 잘 안 바뀌어요. 전환점이 왔다는 건 사람이 그때의 기점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사람이 언제 바뀌냐면 그냥 편하게 잘 살고 있을 때는 늘 하던 대로 그냥 살죠. 맞아요. 근데 살다가 어떤 커다란 위기가 닥쳐왔을 때 아 지금처럼 이제껏 살아온 방식대로 그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전환점이 찾아오는 겁니다. 참 훌륭한 아빠예요. 아이가 태어난 순간 이제껏 살던 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잘 살았는데 더 잘 살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는 이 아이의 좋은 아빠로 살고 싶다라는 그 새로운 욕심이 하나 더해지면서 전환점이 온 거고요. 저는 인생의 전환점이 언제 왔을까? 대학교 입학했을 때가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라고 생각해요. 연출 잘해서 막 백상예술대상 이런 상을 받은 PD들 많아요. 네. 근데 예능 PD로도 받고 드라마 PD로도 받은 사람은 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야~ 와~ 드라마로도 상을 받고 예능으로도 받는 PD들은 각각은 있지만 네. 이 양쪽 분야를 다 해본 사람은 잘 없어요. 와. 막 사람들이 이제 저보고 야 그럼 도대체 PD님은 뭐 대학교 때 신문방송학과? 언론홍보학과? 막 이런 전공했냐고 물어보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제 네. 이제 그 꽈티를 입고 있는 사진을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한양 유니버시티 리소스 엔지니어링. 리소스 엔지니어링. 자원공학과. 역시 혹시 자원공학과가 뭐 하는 과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겠죠? 네. 저도 모르고 들어갔어요. 제가 이 과의 정체를 알게 된 건 신입생 수강 신청할 때 과의 정체를 알고 나서 제가 멘붕에 빠집니다. 저처럼 이렇게 어둡게 생긴 사람은 탐험 가서 일하면 위험할 것 같았어요. 인물과 배경의 구분이 안 가서 동료들의 꽃갱이를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난 진짜 대학교 1학년 때 진짜 우울했어요. 난 탐험 가서 일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데 내 전공은 광산학과. 난 그럼 과연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될까? 이게 저의 이제 고민이었는데요. 그 시절 제 이제 성적표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2학년 1학기 성적표 보시면요. 응용수학 3학점짜리인데 C고요. 정력학 3학점짜리인데 D예요. 이제 그 제가 MBC 면접 보러 갔을 때 면접관이 그러더라고요. 김민식 씨, 대학교 성적표 보니까 72명 학과 정원에서 70등. 예. 아유, 그래도 꼴찌는 면하셨네. 제 뒤에 있는 두 명은 운동권이라서 시험을 못 봤어요. 걔들은 수배 중인 운동권이라서 학교에 시험을 보러 오지를 아예 못 했고요.
김민식 씨, 우리 MBC에서 PD 뽑을 때 중고등학교 때 공부 잘해서 명문대 신문방송학과 이런 데 나온 사람 뽑는데 왜 우리가 김민식 씨 같은 사람을 PD로 뽑아야 됩니까?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대한민국의 시청자가 5천만 명인데 하나같이 중고등학교 때 드립대 공부만 한 범생이들이 만드는 프로그램만 보겠습니까? 저처럼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 만드는 프로그램도 하나쯤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도 그 말을 듣고 뽑아준 우리 MBC 선배들이 참 좀 신기한데. 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절을 좀 얘기를 드릴게요. 좀 많이 우울한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의 꿈이 뭐였냐면 아들을 의사로 키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항상 저한테 이제 성적표가 딱 날아오잖아요. 딱 물어보세요. 너 이 성적 가지고 의대 가겠니? 반에서 25등인데 못 가죠 아버지. 반에서 전교에서 5등 안에 들어도 갈까 말까인데 못 가죠. 네가 성적이 부족한 거는 의욕이 부진한 탓이야. 의욕 부진은 매로 다스리면 돼. 그래서 패셨어요. 학교에서 집으로 성적표 발송했다라는 이제 소식이 들려오면 하루에 하나씩 회초리가 될 만한 건 다 숨깁니다. 구두 주걱이라든지 먼지 떨이개라든지 빗자루 하나하나 숨겨요. 네. 아버지 성적표 딱 받았어. 할 게 없어. 이거 어디 갔지? 어떡하지 어떡하는 줄 알아요? 전기 코드를 뽑아요. 야. 그래서 무슨 인디아나 존스처럼 채찍을 휘두르시는데 와, 전 진짜 이렇게 맞다 맞아 죽을 것 같아서 한 번은 맞다가 제가 집 밖으로 도망간 적 있어요. 현관문 열고 그 다음부터 아버지가 나 때릴 때 어떻게 때린 줄 알아요? 문 쪽에서. 문 앞에서. 제 인생이 바뀌게 된 계기가 딱 하나 찾아가 옵니다. 딱 모의고사를 봤는데 역시나 반에서 50명 중에서 24등. 아주 딱 보더니 이 자식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하면서 매를 딱 드는데 제가 평생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 딱 눈을 보고 그랬어요. 아버지,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지금 대입시험이 지금 6개월 남았는데 아버지가 지난 5년간 나를 죽어라 팼는데 성적이 안 올랐는데 지금 패면은 내가 6개월 뒤에 갑자기 전교 1등이 돼가지고 의대를 갈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자꾸 의대 가라 그러니까 나는 공부할 의욕이 안 생기는데 그러지 말고 네가 가고 싶은 데는 아무데나 가도 되니까 네 마음대로 해 라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6개월 동안 한번 진짜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도 사실은 어차피 6개월 내로 의대는 못 가잖아요. 그 성적에 네 마음대로 이 자식아 그러고 이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나는 서울로 올라가겠다 생각하고 6개월 동안 미친 듯이 공부를 해요. 학력고사를 봤는데요 반에서 2등을 한 거예요. 와. 3학년 3년 내내 내신 등급이 15등급에 7등급 3년 내내 반에서 중간 24등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대입시험에서 반에서 2등을 한 거예요. 와. 난리가 났죠. 학교에서 뭐 컨닝을 했니 뭐 어쩌니 근데 나는 살기 위한 정말 몸부림이었어요. 이유는 탈울산. 일단은 무조건 서울로 가야겠다 하고 이제 갔는데 자 대학에 들어가서 저는 저 성적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우울했어요. 난 내가 너무 불행해요. 근데 이렇게 불행한 게 누구 탓이에요? 아버지 탓이에요. 가만 생각해봤어요. 나의 소원은 뭐였지? 저는 어렸을 때 국문과 가가지고 읽고 싶은 책 마음껏 읽는 게 내 소원이었단 말이에요. 딱 결심했어요. 좋아 그러면 나는 그러면 더 이상 대학 공부 안 해. 수업 시간에 교수들이 강의하는 거 나는 안 들어. 나는 그냥 도서관에 가서 내가 읽고 싶은 책 마음껏 읽을 거야. 국문과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도서관 사서 선생님 전화가 오더라고요. 다독상 수상자라고. 8명이 상을 받는데 제가 최우수상이에요. 제가 1등. 내가 물어봤어요. 1년 동안 몇 권을 읽었나요? 그랬더니 제가 울산 남부 시립도서관에서 1년 동안 200권의 책을 읽었대요. 저는 지금도 매년 200권 이상 책을 읽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20살에 나한테 지고 싶지 않아요. 적어도 독서량에 있어서만큼은. 읽었던 200권의 책 중에 엘빈 토플러 3부작이 있었어요. 엘빈 토플러 3부작에서 저자가 하는 얘기 딱 하나예요. 다가올 21세기에는 커다란 두 가지 변화가 올 것이다. 하나는 세계화, 또 하나는 정보화. 가만 생각해 봤어요. 세계화와 정보화의 시대가 온다면 나에게 필요한 도구는 뭘까?
난 그게 영어라고 생각했어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세계화의 시대에 글로벌 마켓에 나가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팔고 다닐 거고 그리고 정보화의 시대에 최신 정보는 다 영어로 만들어져 나온단 말이죠. 내가 영어를 잘한다면 통역이나 번역에 도움을 받지 않고도 최신 정보를 내 걸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공부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동기부여가 이미 됐네요. 네. 진짜 중요한 거죠. 그냥 지식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동기부여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동기부여를 우리는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성적표를 자세히 보시면은 그 영어 3가요 D예요. 저 영어 정말 못했거든요. 저 영어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난 그러면 군대 있는 2년 동안 특기 하나를 만들어야겠다. 난 그거를 영어라는 특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군대에 그 교회 있어요. 군대 안에도 교회 있거든요. 제가 가서 저는 하느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습니다. 영어로 된 성경책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조그만한 그 포켓판 영한 대역 성경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들고 신병훈련소 이렇게 쉬는 시간마다 영어 성경책을 이제 소리내어서 외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책이 영어 공부 교재로는 그닥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초반에 봤더니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만 계속 나오는데 그리고 심지어 되게 어려워요. 옛날 고문 이렇게 옛날 쓰던 그런 그 회화 표현들 나오고 그 제가 훈련소 나와서 이제 그 출퇴근하면서 이제 군복무 생활을 했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이제 공익근무 요원 같은 단기 사병 방위병이라 그래서 그거 하면서 이제 회화책을 이제 외우기 시작한 거예요. 무조건 하루에 열 문장씩을 저는 외웁니다. 근데 이 열 문장을 따로따로 떨어진 문장이 아니에요. 주어진 하나의 회화 상황이 있어요. 하나의 회화 상황에서 ABAB 대화로 주거니 받거니 이어지는 문장을 외웁니다. 자, 그건 뭐냐면 자, 이를테면 예문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뭐 Sorry to keep you waiting. So where were we?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우리 뭐 하고 있었지? We need to fix the date for the next meeting. 다음 약속 날짜 잡아야 돼. When is the most convenient time for you? 언제가 제일 편한 시간이야? 이렇게 이제 주거니 받거니 되잖아요. 열 개를 따로 외우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ABAB 회화 상황을 외우면 첫 문장이 있으면은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네. 이거 흐름이 있으니까.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나 지금 영화 보고 있어. 무슨 영화 보는데? 이번에 톰 크루즈 나온 영화. 주거니 박거니가 연결이 되잖아요. 이게 문장을 외우기 아주 쉽거든요. 열 문장을 이렇게 외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20분 동안 딱 열 문장만 소리 내어서 계속 읽어보는 거예요. 많은 양의 어떤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양을 내 것으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손바닥에 이렇게 조그마한 쪽지에 적어갑니다. 한글로 적어야 돼요. 한글로요? 한글로 적어야 돼요. 영어를 보고 영어를 떠올리는 거는 장기 기억이 아니에요. 그건 단기 기억이에요. 한글을 보고 영어 원문장을 떠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 영작이 말짱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내가 영작을 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20분간 거구나. 반복해서 소리내서 읽었기 때문에 한글을 보면 영어 문장이 떠올라요. 전날 했던 거에 오늘 새로 외운 거를 더하고 더하고 누적이에요. 이게 그 재테크에서 복리의 마법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언젠가 책 한 권을 통째로 다 외우는 날이 와요. 저는 이게 와요. 공부는 되게 심플해요. 공부는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의 영역으로 옮겨 넣는 거예요. 모르는 게 많은 사람이 이거를 이 모르는 것을 조금씩 아는 것의 영역으로 옮겨 넣는 거고요. 이걸 가장 확실하게 하는 과정이 암기예요. 왜냐? 암기는 내가 한글 보고 떠오르면은 지의 영역, 아는 영역으로 온 거예요. 안 떠오르면은 아직은 미지의 영역, 무지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꾸준히 모르는 것을 아는 것으로 하루에 몇 문장씩 계속 옮겨 넣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계속 확인을 하고 언젠가는. 자, 공부에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과연 아는 것이 제대로 아는 건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어디에 나갔냐면 전국 대학생 영어 토론대에 나갔어요. 와. 상장을 제가 지금도 이 상장 집에 가지고 있는데요. 야, 자원공학과 학생이. 네. 그러니까 아까 보셨잖아요. 대학교 2학년 1학기 때 영어 D 플러스를 받던 학생이 군대 가 있는 2년 동안 혼자서 독학으로 영어 공부를 해서 와. 복학하고 3학년 때 전국 대학생 영어 토론대 나가서 2등상 탔거든요. 사람들이 영어 회화를 할 때 영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을 하려고 할 때 단어를 떠올리고 문법에 따라서 조합을 하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말 안 나와요. 공부를 하면서 영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했던 건 뭐냐면 시험을 보면서 틀린 거 찾아내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에 사실은, 맞지 않는 것은. 문법에 맞지 않는 것은. 네. 이거를 우리가 10년 넘게 이 공부만 하다 보니까 내가 영어 하려고 하면 이것이 이게 문법에 맞나? 단어가 이게 맞나? 헷갈리는 거예요. 맞아요. 또 틀릴까 봐 그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냥 일단 외운 문장으로 말꼬를 트면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실은 언어를 공부할 때 항상 수동형으로 공부를 해요. 수동형으로 공부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시험을 보기 때문에 독해를 보죠. 청취를 봐요. 그러니까 남이 써놓은 문장을 보고 이해도를 평가를 받거나 남이 하는 말을 듣고 이해력을 평가를 받았죠. 내가 한 번도 내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표현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표현 언어가 아니고 수용 언어 그렇죠. 위주로. 수동형으로 우리는 영어를 받아들여놓고는 능동적으로 한 번도 써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놓고 영어하라 그러면 잘 안 되니까 나는 언어에는 소질이 없나 봐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 미국 사람 중에 죄송해요. 저는 영어에 소질이 없어서 영어를 못해요 라고 한 사람 있어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잉글리시 못해요. 없잖아요. 저는 언어는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방법을 그동안 우리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영어 회화를 잘하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문장을 외우면 돼요. 20대 때 영어 공부를 이 방법으로 하고 나서 어떤 언어든지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다 해서 저는 제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또 너무 재밌죠. 그럼요. 전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에반게리온이라는 만화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끝까지 봤습니다. 저도 영화 개봉할 때 제가 일본 도쿄에 가서 그 영화 극장 가서 봤단 말이에요. 보면서 내가 이걸 알아만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늘 생각했었고 난 오늘부터 일본어 공부하겠어 라고 하면 난 그게 되거든요. 전 지금은 제가 이제 그 1년 그러니까 짝수 달마다 여행 다니거든요. 네. 지난 4월에 제가 규슈 올레길 걸으러 갔어요. 일본에 저 가면은 일본 그 여행할 때 옛날에 외운 책들이 다 떠올라요. 스님하생 교인나이데 게타이댕어 치카와나이데 구다사이 이료키 기니 에쿄가 아루카모시레마센. 정말 외워진 아리가또 이소이데 렌라쿠 시나케레바 나리마센노데 소레데시타라 고슈댕어 치카테 구다사이 스고이 이제 스고이 미혼고 조즈데스네 하이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막 그 이제 중국어도 저는 책 한 권 통째로 다 외워요.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가끔씩 공항 가면은 이렇게 중국에서 단체 여행자 올 때 그 가이드가 이렇게 팻말 들고 서 있어요. 환민 꽝린 이렇게 적혀 있어요. 환영합니다. 저는 그거 보면 갑자기 중국어 책에서 외운 문장들이 쫙 줄줄이 나옵니다. 그 대화가 쫙. 환민 꽝린 니냐오셔머 워야오 핑고 또샤오 체니진 쌍화요이진 탈거일러 단시웨이따오 부추어 닌창창 그것도 스고이. 근데 이게 사실 영어 공부는 제가 애랑 같이 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영어보다는 일본어를 좀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네. 일본어 또 하십니까? 잘은 못하고 그냥 해외 이제 전지훈련을 가다 보니까 10년 넘게 그쵸 항상, 오키나와로 가지 않았어요? 항상 갈 때는 내가 내년에 올 때는 꼭 일본말을 배워서 택시 탈 때 얘기하고 할 거야. 매년 똑같더라고요. 그게 잘 안 돼서
영어 말고도 일본어로 이렇게 아, 하는 것도 예. 상관이 없을 것 같죠? 같겠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본어나 중국어 공부해 보시라고 저는 꼭 권해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생각해 봐요. 우리 나이 들어서 미국 여행 가기 쉽지 않아요. 나이 70에 12시간 비행기 타고 가면 허리 아파요. 근데요 2시간 비행기 타고 가면 오키나와 있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너무 전시훈련 다니면서 오키나와 너무 겨울에 가기에 너무 좋은 곳이지 않아요? 맞아요. 저는 아버지 모시고 제가 오키나와 2주간 여행 갔다 왔었거든요. 가서 막 후루자마미 그 해변에서 막 스노클링하고 저는 그때 했던 생각은 뭐냐면 물론 이게 영어를 이미 했으니까 제가 일본어 중국어를 한 거예요. 영어를 해보고 나서 내 인생이 얼마나 즐거워졌는지를 알고 나니까 영어를 하고 나서 삶의 영역이 확장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일본어를 하면은 아주 가까운 곳이 훨씬 더 친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본어, 중국어 공부하면서 일본, 중국 여행 많이 다녔으면 좋겠어요. 100세 시대예요. 우리는 꾸준히 배워야 되고요.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배워야 하지만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들에 대해서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은 일본은 앞으로 동북아 어떤 지역 정세에 있어서 한국과 되게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마치 지금 유럽연합에서 프랑스와 독일처럼 프랑스와 독일이 2차 대전 때는 서로 적이었고 점령국이었지만 지금은 최고의 리더들이잖아요. 한국 저는 이제 일본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국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일본어 공부하고 일본 여행 다니면은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무엇보다 제가 일본어 공부하고 나서 제일 좋았던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우리 그 둘째 딸 초등학교 6학년 때 일본 여행을 갔어요. 네. 열흘 동안 테마파크 투어를 한 거예요. 디즈니랜드, 유니버설 스튜디오 네. 쫙 다 데리고 다니면서 왔다시오 안에 아, 니혼고 마다 했다 됐어도 아, 나랏다 도코로 아리마스카라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딸이 옆에서 우리 아빠 약간 이웃이 있어요. 하셔야 돼요. 아, 그리고 일본어 공부하면 귀멸의 칼날 주인공이 어느 순간 나한테 말하는 그렇죠. 자막 단지로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다이아몬드 에이스 야구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뭐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영어를 잘하잖아요. 내가 즐길 수 있는 게 확 늘어나요. 맞아요. 영어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 옛날에 영화를 보러 가면요 자막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아요? 옆에. 여기 옆에. 그렇죠. 어 이걸 어떻게 알아요? 너무 어린 분들인데. 처음에 왜 나 기억하지? 맞아요. 처음에는 오른쪽에 세로 쓰기로 있었어요. 네. 왜 그랬는지 알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유는. 자, 이게 옛날엔 극장에 가면요. 앞사람 머리에 화면 아랫부분이 다 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막을 아래에다가 배치하면 앞사람 머리에 가려가지고 자막이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 시절에 제가 영화를 본다는, 헐리우드 영화를 본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주인공 얼굴은 못 봐요. 계속 얘가 뭔 얘기하고 있나, 뭔 얘기. 이 자막을 봐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영화 속 여배우가 나하고 눈을 딱 마주치고는 나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근데 난 이게 갑자기 어? 내가 지금 오른쪽 자막을 안 읽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들리네? 야, 그 쾌감. 이 쾌감. 어느 날 내가 봤더니 이 여배우가 나하고 눈을 그리고 난 더 이상 자막을 안 보고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순간이 와요. 내 삶의 어떤 그 성취인데 이 성취가 뇌에서 일어난 거예요. 20대 이걸 해보잖아요. 평생을 가는 자산이 됩니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what이나 how가 아니라 why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어 공부한다 그러면은 저한테 what, 어떤 교재를 가지고 how, 어떤 방법으로 공부해야 되나요? 물어보는데 아니에요. 아까 우리 경환쌤이 동기부여 얘기하셨잖아요. 네. why가 제일 중요해요. 영어 공부를 하려는 사람은 내가 왜 영어를 잘하고 싶은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 이유가 없는 사람은 영어를 잘하기 쉽지 않아요. 아니 근데 우리 인욱 씨는 실제로 네.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럼 영어 공부에 대한 관심이 학부모로서 높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지금 영어를 시키고 있는데 네. 와이프가 이제 서울 가면 영어 공부를 제가 시켜야 돼요. 똑같은 수준인데 어떻게 시키라는 거지? 좋다. 얘기해 드릴게요. 정민욱 선수가 열심히 영어 교육을 집에서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본인이 즐기셔야 돼요. 저는 지금 같이 배우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되게 좋은 자세예요. 네가 영어가 늘지 안 늘지 나는 모르겠어. 근데 나는 너에게 영어 책을, 영어 동화책, 영어 그림책을 읽어주는 이 순간이 너무 좋아. 그리고 이 덕분에 내가 요즘 영어를 좀 공부를 하는 것 같고, 나 어쩌면 나중에 미국의 메이저리그의 코치로 내가 갈 수도 있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나는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는 어떤 게 습관이 되냐면 즐거운 활동은 습관이 돼요. 근데 맞아. 즐겁지 않고 내가 이걸 하면서 억지로 하고 있어, 나 이거 괴로워, 나는 힘들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나는 150에 강속구를 뿌리는 투수가 내가 왜 영어까지 굳이 해야 되는 거야, 난 당장 메이저리그 아직은 갈 생각은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은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면 습관이 되기 힘들 거예요. 근데 저는 요즘은 사실은 영어를 재미나게 접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아요. 많죠.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이것만 선생님이 생각하시면 아이랑 영어 공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애가 늘거나 말거나 신경을 쓰지 않는다예요. 내가 이만큼을 시켰는데 너 요거밖에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저는 또 그건 있어요. 원래부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잘하거나 뭐 이런 건 안 바라고 그냥 좀 약간 자신 있게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영어 조기 교육 반대론자입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영어 교육 아무리 비싼 돈 들여서 시켜도 영어 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목적의식이 생기기 전에 하기에는 좀 아이들은 영어를 왜 잘해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요. 엄마 아빠들은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때 대학교 때 영어를 잘했으면 교환학생 갔을 텐데, 우리 애기 아빠가 영어를 잘했으면 해외 그때 무슨 파견 나가고 주재원 나갔을 텐데.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영어를 늘려주기 위해서 부모들이 하는 게 뭐냐, 폭력적으로 why, 왜를 만들어줍니다. 영어를 공부할 수밖에 없는 동기부여를 해줘요. 그게 뭔지 알아요? 영어 캠프 이런 데 있잖아요. 네. 보내버리면 돼요. 저 그럼 거기 가서는 오늘 점심은 12시에 먹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화장실은 저쪽에 있고, 다 영어로 얘기해.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들어야 돼. 생존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는 폭력적으로 why를 만들어주고요. 근데 이 동기부여는 한국에 돌아오는 순간 금세 사라지죠. 한국말 하면 되니까. 환경이 또. 네. 중고등학교 진로특강 가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삶이 힘들 거다. 이유는 수능이 너무 잔인한 시험이라서 그렇다. 수능은 모든 과목을 다 잘해야 돼요. 수능은 한 과목이라도 뭐가 좀 이렇게 등급이 떨어지면 걔 때문에 좋은 대학을 못 가요. 이제는 이게 점점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수능이 너무 잔인한 시험, 모든 과목을 잘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해야 될 건 뭐냐면 딱 하나만 정해라. 내 인생에서 난 요거 하나만 내가 열심히 하겠어. 나는 그게 독서였다. 처음부터 영어가 아니었어요. 나는 책은 나는 미친 듯이 한번 읽어볼 거야. 쉬우니까 읽었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어라? 앞으로 세계화와 정보화의 시대가 오네? 그럼 나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영어를 한 거예요. 자, 제가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거 이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 못해도 괜찮아. 아니, 잘하면 좋겠지. 하지만 뜻대로 안 되니까. 수능은 모든 과목을 잘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완벽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그래서 뜻대로 안 됐을 때 좋은 대학에 못 가거나 원하던 학과에 못 가도 돼. 나처럼 20살 이후에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만 딱 정해놓고 그걸 열심히 해. 자, 그리고 여기에 목표를 정할 때 절대로 상대적 목표를 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상대적 목표는 뭐냐면 우리 과에서 내가 몇 등 과 수석을 하겠어. 이건 상대적 목표예요. 그렇죠. 자, 내가 70명 중에서 1등을 하겠다라는 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보다 열심히 한 애가 한 명만 있어도 그 꿈은 이룰 수가 없죠. 1년에 책 200권을 읽겠어. 나는 오늘 하루 책 50페이지를 읽겠어. 나는 오늘 영어 문장 10문장을 외우겠어. 이거는 절대적 목표예요. 절대적 상대적 평가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나 혼자만, 나만 잘하면 되니까. 그게 안 되는 건 내가 그냥 의지력이 부족했던 거죠. 괜찮아요. 의지력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 오늘 못한 거는 내일에 나에게 양보하면 돼. 내일 다시 하면 돼. 계속 내일이 모레가 되고 글피가 되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어제 나 왜 그랬어. 좋은 질문이에요. 네. 제가 학부모 강연 가서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주문을 하지 마라. 이를테면 초등생 아이에게 야, 아침에 일어나면 네 이불, 잠자는 이불자리는 네가 좀 개나. 아이들은 그걸 다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헷갈려요. 제가 어딘가에 조그맣게 날짜 딱 정해서 침대 정리 1일 하고 이렇게 날짜 딱 정해놓고 표시를 해요. 오늘자 뭐 8월 10일 딱 해놓고 그날부터
100일 동안은 딱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 개를 얘기하면 애들은 뭐야 다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힘드니까 아예 다 포기해버리거든요. 하나만 얘기하는데 그거를 매일매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절대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 100일 동안 만큼은. 그러다가 달력을 보면 왜 언제가 100일째 되는 날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왜 내가 100일이라 그러냐면, 제가 영어책 외울 때도 그렇거든요. 100일 동안은 꾸준히 싫어도 해요. 귀찮아도 하면은 습관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돼요. 책에서도 본 것 같아요. 60일인가 그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때까지 하면 습관 생긴다. 뇌가 적응하는 그 기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느 날 이제 될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왜 얘기를 드리냐면 어느 순간 아이가 느껴요. 아침에 침대 정리를 했더니 하루 종일 기분이 좋네. 향원님이 그랬잖아요. 3일째가 돼도 안 하고 4일째 내일의 나로 미루는데 계속 100일이 됐을 때 어느 순간 딱 깨달아요. 그래도 여전히 안 하고 있네. 자, 그러면 그거는 접는 겁니다. 뭐냐,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침대 정리는 하기 싫은 애인 거예요. 아니, 뭔가 얘하고 안 맞는 뭔가가 있나 보죠. 밥 먹고 나면 그래서 네가 정리했으면 좋겠어 로 100일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뭐가 좋으냐면요, 인생에 겁이 없어져요. 인생에 겁이 없어져요. 나는 뭐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면, 저는 예능 프로그램도 해보고, 제 생각해봐요, 광산학과 나왔어요. 근데 저는 동시통역사 해봤고요, 그 전에 영업사원도 했었고요, 그리고 예능 PD, 드라마 PD, 책 쓰고 작가도 하고, 지금은 세명대 저널리즘 대학원 교수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할 수 있었던 건 전 딱 하나예요. 20대 때부터 소소한 도전을 하나하나 해보고 성취하는 즐거움을 맛봤기 때문이죠. 도전하고 그 도전 끝에 이루어지는 어떤 성취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저는 알게 된 거죠. 2020년 말에 퇴사를 결정하게 된 사실은 결정적 계기 중 하나는 뭐냐면 간헐적 단식이었어요. 되게 엉뚱하게도 2020년이 우리 코로나 터진 때였잖아요. 코로나 터졌을 때 확진자도 늘었지만 확진자도 늘었죠. 왜냐하면 다들 출퇴근 안 하고 재택근무하면서 집에 있으면 왜 바로 옆에 냉장고가 있고 열면 그 안에 먹을 게 엄청 많이 있잖아요. 간헐적 단식은 사실은 뭐냐 하면 이 수십만 년 동안 인간이 수렵 채집으로 익숙해진 그 식생활 패턴이거든요. 제가 코로나 터지고 73kg까지 몸무게가 늘은 거예요. 제가 이거를 작정하고 해본 거예요. 다행히 이걸 언제 했냐면 회사 다닐 때 한 게 아니에요. 추석 때 제가 휴가를 낸 거예요. 그때 추석이 중간에 징검다리 휴일이라서 한 3일 정도 휴가를 내면은 앞뒤로 한 열흘 정도 휴가 나왔었어요. 전 옛날부터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저는 나이 50에 자전거 전국 일주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 전국 일주를 한 거예요. 서울에서부터 4대강 자전거 길로 부산까지 갔어요. 와. 저희 어머니가 부산 사시거든요.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 제가 이번에 추석 때 내려갈게요. 어머니가, 아이고 야야, 차 막힐 텐데. 아니에요 엄마, 차 가지고 안 가요. 기차표 끊었나? 표 끊기 힘들 텐데. 아니에요, 기차 타고 안 가요. 뭐 타고 오는데? 자전거 타고 가요. 4일 걸렸어요. 어머니랑 이제 추석 보내고 열흘 간헐적 단식을 했더니요, 8kg가 빠진 거예요. 73kg에서 65kg로 확 빠진 거예요. 그때 저는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왜냐, 여기 이제 혹시라도 프로그램 보고 계신 분 중에 회사 다니시는 분들, 퇴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자발적 퇴사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나는 자기관리가 되는 사람인가 안 되는 사람인가. 자기관리에 자신 있으면 퇴사하세요. 그 자신이 없으면 퇴사하면 안 돼요.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회사를 그냥 다닐 때는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맞아요. 어디 가가지고 그냥 시키는 일을 하면은 맞아요. 꼬박꼬박 매달 정해진 월급이 나와요. 근데요, 퇴사하고 나면은 이제는 내가 작정하고 뭔가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뭔가 하지 않고서는 수입이 없거든요. 무엇보다도 돈을 벌고 안 벌고 떠나서 퇴사하고 나면요, 하루 24시간이 풀로 주어지잖아요. 네. 사람이 금세 망가져요. 아, 왜냐하면 제 주위에 다들 뭐라 그러냐면 휴직하면 육아휴직
딱 6개월만 하면 나는 그 6개월 동안 뭐를 하고 뭐를 하고 영어 공부 뭐 하고 학원 끊어서 뭐 하고 새로운 취미 배우고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저는 퇴사의 기준은 딱 하나인데 자기 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딱 책에서 읽고 해봐야지 그럼 그냥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됐을까요? 난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요 책에서 시킨 대로 했더니 인생이 풀리더라는 걸 저는 배웠던 거예요. 문장 암기가 영어를 잘하는 가장 쉬운 길이다. 그대로 했더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나는 코로나 터지고 갑자기 73kg로 몸무게 확 늘었네.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방법 뭘지 책에서 봤더니 간헐적 단식이래요. 그래 그러면 168 단식 16시간 동안 공복을 한번 해보지 뭐. 퇴사하고 나서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도서관 가서 찾아보면 돼요. 뭐 할까? 답은 도서관에 있네요. 답은 도서관에 네. 있는 거예요. 뭐 할까? 자, 저는 많은 분들에게 영어 공부해보시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사실 이 영어책 한 권 해봤니? 좀 웃기잖아요. 드라마 PD가 무슨 책을 쓰고 그래.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2015년도에 남미 배낭여행을 갔어요. 네. 남미에. 네. 제가 원래 되게 좋아했던 게 저는 네팔 안나푸르나 트레킹을 정말 좋아해요. 자, 그래서 네팔 히말라야 가서 막 트레킹하고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 좋은 걸 제가 우리 딸에게도 선물하고 싶어서 저는 우리 큰딸 초등학교 6학년일 때 같이 히말라야를 또 가서 둘이 트레킹을 했어요. 3200m까지 얘가 올라갔어요. 그때 히말라야에서 어떤 만난 미국인이 그러는 거예요. 히말라야도 너무 좋은데 남미에 있는 아르헨티나에 있는 파타고니아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타고니아 트레킹을 가려고 네. 또 아르헨티나 한 달간 휴가를 내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아르헨티나까지 간 김에 거기에는 왜 이구아수 폭포가 있잖아요. 이구아수 폭포. 저는 이구아수 폭포를 3박 4일간 봤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은 브라질 쪽에서 폭포의 전경을 보고요. 둘째 날은 아르헨티나 쪽에 가서 저 폭포 사이사이에 길이 있어요. 물 사이사이 길을 걷고요. 셋째 날은 그 첫째 날, 둘째 날 갔던 곳 중에 제일 경치가 아름다웠던 곳에 다시 가서 그날은 그냥 거기 가만히 앉아 책 보면서 그 경치만 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국에서 온 패키지 투어단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제가 이제 혼자 이렇게 여행하니까 여기 얼마나 계셔요? 그래서 내가 전 여기 이구아수 폭포만 3박 4일 동안 봅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막 너무 부러워하면서 여기 딱 30분 본다는 거예요. 섭성으로 딱 내려가지고 가장 사진 찍기 좋은데 딱 거기서 사진 딱 찍고 다시 타고 간다면서 막 너무 부러워하면서 야, 이 우리 글자도 경치가 좋아서 더 있고 싶은데 헐 참 좋겠네 3박 4일 안에 막 이러고 웅성웅성 떠드는데 저 뒤에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 양반은 영어가 되나 보지. 그때 거기에 있는 그 50대 아저씨들이 다 표정이 멘붕. 마치 우리는 이번 생은 글렀어. 전 그때 생각했거든요. 아닌데 나도 20살에 혼자 독학으로 영어 공부해가지고 6개월만 해도 말이 트이는데 저분들이 나이 60에 영어 공부 시작해서 충분히 앞으로 혼자 자유여행 다니고 배낭여행 다닐 수 있는데 패키지 깃발만 따라다닐 필요 없는데 그래서 돌아와서 저는 쓴 거예요. 자, 영어책 한 권 해봤니 쓰고 나서 제가 제일 기뻤던 순간이 언제냐.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지하철 타고 가는데 갑자기 어떤 나이 지긋하신 한 70대 아주머니께서 저를 딱 보더니 갑자기 후다닥 달려오더니 손을 덥석 잡고는 PD님이시죠? 그래서 PD님이 쓰신 그 영어책 한 권 해봤니 아이들 다 키우고 남편 퇴직하고 퇴직한 남편이 삼식이로 집에서 다 살고 그래가지고 갱년기 이 우울증에 약간 이제 좀 되게 힘들 때 딸이 엄마 옛날서부터 영어 회화 공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지 않았어? 이 책 한번 봐봐 하면서 제 책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책을 공부하고 나서 그 책을 보고 영어 회화 책을 진짜로 외웠고 그러고 나서 동네 주민센터 회화 클래스 가가지고 떠들면은 아줌마들이나 젊은 대학생들이 어떻게 우와. 70에 저렇게 영어를 유창하게 그분 그런 거야. 나는 그냥 외운 문장을 하는데 애들은 다 내가 유창한 줄 알아. 그러면서 근데 저는 PD님 덕분에 노후에 새로운 즐거움을 알게 됐다.
어, 진짜 뿌듯하실 것 같아요. 저 완전 뿌듯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내가 영어를 이 나이에 영어를 공부해서 뭔가 이렇게 취업이 되고 돈을 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제 평생의 한이 몸짱이 한 번도 못 되어본 게 한이거든요. 그 정도에서 60에 제가 바디 프로필 찍는 게 저의 목표인데 왜 사람들마다 그게 있잖아요. 나는 어렸을 때 내가 피아노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우리 집이 가난해서 못했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나는 영어 잘하는 사람이 항상 부러웠어 라는 분들 있잖아요. 네. 하면 되거든요. 게다가 이제는 우리가 60 이후에 3, 40년이라는 기나긴 이 노후의 선물을 받은 거잖아요. 저는 영어 공부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뇌에 우리가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언어가 두 개가 된다는 거는 신경 회로망이 두 배로 확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언어로 생각하는 사람과 두 가지 언어로 생각하는 사람이 뇌에 쓰는 기능 자체가 다르고요. 제가 초반에 자랑했잖아요. 제가 PD로서 저는 막 백상예술대상 두 번이나 받았다고. 저 최근에 깨달았어요. 2개국어를 하는 사람이 창의성이 높답니다. 왜냐? 한 가지 언어만 하는 사람은 사물을 봤을 때 한 가지 생각만 하는데 2개국어를 하는 사람은 나는 사실은 내가 영어를 공부하는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나는 내 머릿속에 절반은 미국인이네. 내가 동시통역사로 일을 했잖아요. 그럼 나는 내 머릿속에 절반은 미국인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국인처럼 생각을 해야 미국인이 하는 말을 듣고 우리말로 내가 이쪽을 풀어내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 사물을 보고 두 가지 관점에서 이걸 바라볼 수 있다는 거는 시야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지고요. 창의성이 커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사람들이 다 나보고 막 야 너는 그 광산학과 나와서 어떻게 드라마 PD를 하냐라고 하는데 영어 덕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50, 60 이후에 취미생활로 새로운 언어를 한번 공부해보시라고 얘기드리고 싶어요. 영어 공부한다고 해서 뭐 내가 뭐 앞으로 더 좋은 대학에 가거나 더 좋은 직장에 가거나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 공부가 힘들어요. 이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은 데 취직을 했으면 이라고 목적을 갖잖아요. 그게 안 되면 괴롭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냥 딱 하나예요. 이 아이가 나랑 아빠랑 영어 공부하는 이 순간을 즐거운 추억으로 간직했으면 좋겠어. 언젠가 아이가 생각하면서 와 우리 아빠 그때 영어 단어 발음이 구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막 찾아서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참 우리 아빠 귀여웠네.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한 모습이. 그 기억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은 아버지 하면 전기코드 이렇게 이름 아버지 모습을 기억하면 진짜 정서적으로도 너무 좋지 않을까. 선장님 진짜 네. 마지막으로 오늘 네. 정말 선장님 말씀 덕분에 영어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 인욱 씨가 앞으로도 우리 따님에게도 더 즐겁게 영어 교육을 시킬 수 있고 본인 스스로도 즐기기 위해서 좀 재밌게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재밌게 영어 공부하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 솔직하시다. 재밌게 하는 공부는 효과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네. 옛날에 그거 알아요? 이렇게 팝스 잉글리시 그래서 네. 그냥 아침에 한 시간 출근하면서 팝송 영어 이렇게 막 노래 들으면서 네. 가사 설명해주고 그러면 네. 영어가 늘 것 같았는데 네. 아니에요. 즐겁기만 하지 정작 영어 실력은 안 늘어요. 음만 기억나잖아요. 내가 늘 얘기해요. 네. 영어 책을 외우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공부는 힘들게 한 게 내 실력이 되지 즐겁게 하는 게 내 실력이 되기는 쉽지 않아요. 인고의 시간은 필요하다. 인고의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지금 아이가 7살이라 그랬잖아요. 20년 후에는요 동시통역기 자동 번역 프로그램 엄청나게 발달할 거예요. 지금도 잘 나오고 있는데 지금도 네. 이미 잘 나와요. 제가 그 2017년도에 영어책 한 권 읽어봤니 내고 나서 강의를 많이 다녔어요. 그때 이제 직장인들이 그 MBA
저녁에 이렇게 야간 대학원 하는 데서 불러서 가서 갔더니 어떤 분이 딱 손 들고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40대 초반에 지금 증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미국에서 나온 그 증시 리포트라든지 연준 보고서 이런 거 번역해서 이렇게 자료 정리하는 게 제 일입니다. 근데 제가 영어 번역 실력이 너무 딸려서 1년간 휴직을 할 생각입니다. 1년간 휴직하고 미국에 가서 영어 공부를 좀 제대로 하고 와서 독해 실력을 좀 키울까 하는데 미국에 가서 제가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지 PD님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저기 구글 번역기 같은 건 안 써보셨어요? 2017년도에. 그랬더니 아우 구글 번역기 돌렸더니 구글 번역기 너무 이게 나오는 번역 상태가 형편없어가지고 회사에서 자료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휴직은 전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1년 휴직하고 미국으로 가십시오. 가서 공부하지 말고 마음껏 노십시오. 가족들이랑 그냥 추억 만들고 다니고 디즈니랜드 다니고 열심히 여행 다니세요. 그리고 그냥 영어 공부 절대 하지 말고 그냥 돌아오십시오. 아마 1년 뒤에 구글 번역기의 실력이 엄청나게 향상되어 있을 겁니다. 시간 이야기네.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은 네. 선생님이 1년간 영어 독해 실력 느는 것보다 구글 번역기 느는 실력이 더 빠를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근데 내가 그때 농사만 얘기라 생각했는데 예상대로 됐거든요. 네.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무리 인웅님이 공을 들이고 아이들에게 막 힘들게 뭘 가르치잖아요. 영어에 대해서. 챗GPT가 한국어 배우는 게 훨씬 더 빠를 거예요. 우리가 영어 배우는 것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영어 공부하라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영어를 하면은 뇌에 새로운 뉴런이 생겨나고 새로운 신경연결망이 생겨나면서 사람이 훨씬 더 창의적이 된다고. 자 그래서 이제는 영어 공부를 쭉자사자 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에게 너 이거 못하면 좋은 대학 못 가, 너 이거 못하면 먹고 살기 힘들어 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스트레스 주지 말고 그냥 아빠가 즐겁게 영어 공부하는 걸 옆에서 지켜볼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떤가요 이능님? 동의하시나요? 저도 한결 편하게 같이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하지 말라는 얘기가 네. 아니에요. 좀 더 편하게 마음먹고 몰라도... 하시라는 얘기예요. 마지막에 저 우리 아버지 얘기로 좀 끝낼게요. 네. 제가 아버지한테 진짜 제가 멘붕했던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그 반에서 2등 학력고사 대학 입시 시험으로 반에서 2등 6개월 사이에 네. 24등 했던 애가 2등을 했잖아요. 네. 성적표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버지 막 네. 기뻐해 주실 줄 알았거든요. 네. 아버지가 뭐라는 줄 알아요? 거 봐라. 너도 노력하면 되잖니? 자 우리 이제 재수하자. 이제 의대로 이제 의대로 가자. 자 네가 6개월 공부해서 이 정도 성적이 오른 거 보니까 너 1년 재수하면 너는 의대 갈 수 있어.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버지의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 다음에 딱 깨달았어요. 아까 제가 향원 아나운서님한테 했던 얘기하고 살짝 연결되는 건데 아 다른 사람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건 불가능하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지 욕심에는 안 차는구나. 우리 큰딸이 중학교 2학년 되고 나서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요 알겠더라고요. 아 이게 부모의 욕심이구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내 마음만 움직일 수 있어요. 자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그냥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맞아요.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가지면 돼요. 맞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냥 놔둬야 되고요. 자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는 타인의 기준에 맞추지 말고 내 기준에 맞춰 살자. 내가 그냥 좋아하는 일 있으면 그것만 미친 듯이 최선을 다하면서 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인생의 전환점 얘기를 우리가 시작을 했잖아요. 네. 주역 공부를 해보면요. 명리학 공부를 해보면 대운은 10년마다 한 번씩 온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에게 대운이 10년에 한 번씩 온대요. 나는 그걸 이렇게 보고는 그런가 하고 내 삶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내가 나이 20살에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30살에 제가 MBC PD로 입사를 했고요. 40살에 드라마 PD가 됐고요. 50살에 영어책 한 권 내어봤니로 베스트셀러 저자가 됐어요.
진짜로 10년에 한 번씩 대운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 대운은 언제 온 줄 알아요? 언제요? 9수 그 뒤에 와요. 저는 9수 때 항상 망했어요. 저는 19에 대학 입시에 실패를 했어요. 원하던 학과에 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영어 공부라는 새로운 대운을 만난 거고요. 29에 나는 뭐하고 살아야 될지 답을 모를 때 MBC PD 한번 도전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39살에 제가 조기종용 당하고 나서 그래 예능에서 망했으니까 드라마로 가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 왜냐하면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한다면 차라리 새로운 걸 하다 망하면 핑계라도 있잖아요. 나 드라마 새로 시작했잖아. 늘 하던 예능에서 또 망하면 창피하지만 항상 대우는 망하고 난 다음에 찾아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인생이 지금 인생의 최저점이라고 생각한다면 해야 될 거는 이제껏 한 번도 안 해본 거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인생의 바닥을 치는 이유는 늘 살던 대로 살던 그 방식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한 번도 안 해본 뭔가를 시도해 보는 거죠. 아, 정말 위기를 기회로 딱 그렇죠. 하는 그 그게 인생의 전환점은 항상 망했을 때 찾아와요. 아, 좋습니다. 예. 오늘 진짜 영어 공부에 대한 조금 공부라기보다 영어를 좀 즐기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쭉 들어볼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또 선장님께서 오늘의 강의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100세 시대 최고의 놀이는 공부입니다. 시대 최고의 놀이는 공부다. 이야, 좋습니다. 자, 우리 두 분도 조금 영어에 대한 생각이 바뀌셨을 것도 같아요.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면 추가로 또 질문하고 싶은 게 있나요? 아까 전환점 이야기들 나오면서 어떤 위기가 있을 때마다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저도 지금 많은 도전들을 하고 있지만 지금 더 많이 부딪혀보고 예, 망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더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또 생기네요. 네, 자극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좋습니다. 오늘 정말 쭉 우리 선장님과 함께하면서 또 영어 정복에 대한 자신감도 얻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젠가는 영어 공부를 조금 꾸준히 또 매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다 같이 한번 해가지고 다음번에 보물지도 오프닝을 영어로 또 언젠가는 한번 하는 거 어때요? 오, 어때요? 뭐, 보물지도 treasure map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뭐 그것도 영어니까요. 좋습니다. 언젠간 영어로 또 우리가 인사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찾아라 보물지도, 보물지도!